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인하가 적당했다, 아니면 뭐 인하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참 많습니다. 이 갭롯 1박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개편 이후 맞는 첫 번째 특집 대담 이슈로 살펴봤는데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명 교수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교수님과는 좀 인연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주호 앵커 대신 왔을 때도 한번 그때 딱 뵀었고, 만났었는데, 예, 오늘 또 개편 네, 특집이네. 개편 첫날에 이렇게 또 뵙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감명 깊었었던 것은 지난번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 측에서 아무래도 뭐 디플레이션 우려다 뭐다 해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마 의견은 분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금리 인하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금리 인하 결정 과정이 매우 불편해 보이고, 뭐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가진 독자적인 그 결정이어야 합니다. 왜 정부가 화폐를 발권을 하고 통화정책을 굳이 수행하지 않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정부하고는 독립된 그 기관을 둬야 하는지를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어느 국가나 뭐 후진국까지도 그 중앙은행은 정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제4부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금번 금리 인하가 중앙은행의 뭐 독자적인 판단과 독자적인 진단과 전망에 따른 어떤 그 인하 결정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뭐100% 지지를 하겠지만은 뭐 이보다는 매우 그 정치 경작적인 그런 어떤 역학 구도가 작용했을 그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3월 들어서 정부가 금리 압박을 상당히 심하게 가했고요. 심지어는 정치권의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지금 공개적으로 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마당에 뭐 한국은행이 뭐 이에 거의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국가가 선진국이죠. 중앙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을 같이 갖추고 있고 법적으로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정부나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뭐타러 비용 들어가면서 중앙은행을 뭐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정부가 발권하고 스스로 통화정책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금리 인하의 타당성을 떠나서 이번에 금리 인하의 그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거에 좀 굴복하는 듯한 그런 양상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결정 과정이 불편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분리가 되는 것이 독립적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뭐 정치권에서 지난 1월부터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2월에도 뭐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 달은 이주호 총재가 버티고 3월 달에 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은행 측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는지 인터뷰 내용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성장의 장기화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의 모멘텀을 뭐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는 물론 디플레 가능성이 제대로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경기를 가져가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하는 주장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디플레이션 진입했다 안 했다 뭐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한국은행 측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놨던 이야기는 분명히 디플레이션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보통 줄여서 우리가 디플레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걸 사실 그 물가 자체가 하락하는 것인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전자로 좀 알고 있는데 물가 자체가 하락해버리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정도는 결코 아니고요. 그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 즉 물가 상승률이 저하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그 판단인데 이것도 과연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종종 혼동되는 것이 자산 가격 디플레하고 상품 가격 디플레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 디플레이는 예를 들자면 주가가 하락한다든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상품 가격 디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우리가 소비한 소비재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고 그 생산자 기업들을 파산으로 내몰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금 아마도 크게 우려를 하는 그 디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인 소비재 디플레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전자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같은 그 네. 자산 디플레이를 우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부동산 가진 이로부터 못 가진 이로 부의 이전만 발생할 뿐이고요.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못 가진 이로부터 부동산 가진 이로 또 역시 부의 이전만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집착을 너무 좀 과도하게 그 정부가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우리가 사실 창조 경제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마당에 예. 왜 자꾸 그 부동산에 그렇게 몰두하는지는 참 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창조 경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디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정부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가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3월에는 신호 정도 주고 네네. 4월쯤에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부의 푸시나 전체적인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생각보다 좀 일찍이나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네. 많습니다. 네. 이 부분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 한국은행이 사실 뭐 좀 원치 않는 금리 인하를 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충분히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경기 부양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모두 다 중앙은행에다가 뒤집어 씌울 판이니까 뭐 사실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인하 결정을 찔끔 한 25bp 정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네. 그 정부도 문제지만은 뭐 중앙은행도 뭐 그러한 또 압력에 뭐 독립성을 스스로 뭐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또 씁쓸함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간 질문으로 이 질문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여러 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해지는 모습이기도 한데 실제적인 시장 영향에 대해서 기준금리가 네.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일단 1%대 진입했다는 건 상징적인 그런 면이 크지만은 그 인하한 게 25bp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실물 경제 효과는 뭐 그다지 나타나지는 않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양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결을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은 매우 그 뒤통수 맞은 격으로 굉장히 놀랐고요. 아시다시피 뭐 주식시장 환율 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좀 큰 변화가 있다면 은행들이 즉각적으로 그 예적금 금리를 1%대로 지금 내리기 그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뭐 이때다 싶은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제 대출금리는 조금 뭐 좀 뭐 지연되는 그런 측면들이 예. 있고요. 실질금리가 거의 이제 0에 가깝거나 약간 그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실질금리 결코 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뭐 담뱃값 인상한 것까지 뭐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정말로 뭐 좀 분위기 자체는 좀 심각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할지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태웅 교수 현재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오늘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해주셨던 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봤더니 중앙은행이 그래도 지난번에 두 번 인하를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온 거다. 그리고 뭐 0%대 금리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1월 들어서 실물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 그리고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한 소비 지수, 그리고 투자, 여기에다가 엔저가 심화되면서 수출 경기까지 사실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급격히 뭐 경기가 부양되고 이런 것은 실제로는 아니고요. 현재는 급락하고 있는 경기 상황을 일단 저지한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한 방향에서는 방향성은 타당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0.25% 포인트의 인하로는 실물 경기를 실제로 부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의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두 교수님 모두 이번에 너무 찔끔 내렸다라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떤 소비 심리가 좀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 실물 경기의 급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 당국이 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지가 중요한데요. 결국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통화 정책을 구사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일반적인 물가 지표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정작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면 기준금리가 인하를 해도 돈이 뭐 실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부동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가계부채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렇습니다. 가계부채는 현재 총량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실물 경기를 더욱 가라앉히면서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로 대출 이자가 0에 가깝다고 하면 이자 상환에 따른 부담은 위험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금 상환과 관련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원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상환과 관련된 기간을 늘려주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자체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경기를 더욱 급락시키면서 일자리나 경기 악화에 의해 추가적으로 대출을 오히려 더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되 추가적인 대출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대출 규제, 특히 이자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대출이 커지지는 않도록 관리하는 이러한 정책이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요. 교수님께서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경기가 악화되고 그 이후에 경기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금리를 낮추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더 선제적인 형태로 금리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의미에서는 심지어는 1%대 또 0%대 가는 것까지도 각오 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반드시 0%로 내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까지도 각오한다는 자세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화 정책의 기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수치도 중요한 거겠지만 중앙은행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느냐가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훈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빙기범 교수님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아, 예, 잘 들었고 제가 연세대학교 성태훈 교수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0%대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의 통화 정책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적합하냐? 네네. 제로 금리까지 내려가는 게 정말 적합하냐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금리 인하가 그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한은이 이번 결정에서 뭐 경기 부양 차원이 아니라 디플레를 방어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의견을 내놓았긴 했는데 그 금리를 그 뭐 그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간에 그 모두에게 뭐 득이 되고 실이 있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죠. 좋아지고 예. 모두가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를 하면 채무자는 웃게 되는 거, 채권자는 울게 되고 뭐 채권자가 은행이니까 그래도 은행이 좀 손해 보는 건 괜찮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예. 은행은 자기 돈을 장사하는 그 기관이 아니라 그렇죠. 당 예금자 돈으로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 이런 특가실을 감안해서 하는 애 어떤 독자적인 그런 어떤 분석과 그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어떤 독자적인 분석과 전망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지금 상황 일단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상당히 그 해외의 그 외국의 그 금리 움직임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상당히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일본은 계속 엔화 팽창 정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또 그 아시다시피 1월에 양적 완화를 그렇죠. 뭐 내년까지 할 것이다 하고 네. 있고 중국도 지금 뭐 기준금리를 뭐 얼마 전에 인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그 의견도 있는가 하면 예. 또 하나는 또 이런 환율 전쟁 속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는 당한다 뭐 이런 또 의견이 좀 그 상당히 그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실 금리를 가지고 뭔가 그 정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그 시장이나 정부가 예상치 못하게 어떤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저 이 금리 결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폭에 있어서도 뭐 25BP가 아니라 뭐 심지어는 100BP까지도 물론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 네. 그런 그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경기보양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는 뭐 디플레를 충분히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저 이 환율전쟁에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환율전쟁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해외에 그 벤치마킹하는 그런 금리 그 어떤 결정들이 좀 뭐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미국 얘기도 나온 김에 저희가 이 부분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행 측은 이 자본 유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금리 인하로 내 금리 차라는 게 물론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변수는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에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하기로는 뭐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좋게 포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뭐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한 입장도 뭐 맞지는 않습니까? 지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금리의 수준도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가 그 우리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미 지난 과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네. 그 물론 현재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 또는 이른바 이제 expectation, 기대를 해가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물론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사전적인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또한 이제 미래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 경제 주체들의 그 경제 의사결정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 미국의 그 페드가 뭐 곧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미국도 현재 그 경기 침체가 아주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기 어렵고 네. 또 미국도 이제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민주당이 작년에 뭐 상당히 또 그 이 상하원 선거에서 크게 패배를 했고 네. 뭐 그런 와중에 쉽게 이제 금리를 올리려는 그런 뭐 시도는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은 양적 완화가 지금 끝난 현실에서 뭐 결국 남은 수순은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는 게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방향성에서 좀 거꾸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낮은 금리인 상태에서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이제 그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는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자본 이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네. 그것도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자본 이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벌어질 때 자본 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다른 조건이 당연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주 더더욱 한 전달만 해도 한국은행이 밝혔던 것처럼 좀 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뭐 계속 똑같은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네. 흘러가는 분위기라는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이라는 네.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과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우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굳이 막 이건 잘못됐어, 거꾸로 갔어라고 하기는 또 좀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 물론이죠. 예, 이 부분은 예, 예.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주로 이제 미국은 앞으로 아마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유럽이나 지금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통화전쟁이다라고 이제 과격하게 표현까지 하고도 있고, 근데 그 사실 양적 완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에 맞는 수단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우리도 양적 완화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떤 경제 규모나 국력이나 또는 어떤 그 우리나라 통화의 국제적 수용성 뭐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뭐 다른 이런 선진 국가들이나 어떤 그 뭐 유로 경제권 같이 그런 그 대규모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뭐 한다면 이제 금리 인하인데 물론 이제 중국도 그 기준금리를 인하를 지난달에 했었고 네. 뭐 그거에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따라가는 듯한 뭐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뭐 잘못된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사정이 상당히 또 많이 다르죠. 그 일단 굉장히 세계 G2로 불리울 정도로 뭐 세계 최대 그 GDP 생산국이고 네. 또 지금 현재 미국 그 중국의 기준금리도 5%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버퍼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뭐 때로는 이제 유동성 함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대는 이미 상당히 낮은 상태의 그런 금리였기 때문에 예. 여기서 더 낮춰봐야 추가로 이미 낮은 상태에서 부채를 얼마든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네, 그렇죠. 더 낮춰봐야 추가로 끌어다 할 부채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네네. 크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은 저 민간의 현금 보유 성향이 좀 더 커진다든가 또는 그 은행의 어떤 지준을 높일 뭐 이런 그 유인들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통화량을 증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화량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현금 보유 성향이 커진다 그 얘기는 요즘 5만 원권이 안 돈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네. 5만 원 쌓아놓고 안 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와 다른 그 이 선진 경제권이 뭔가 금리 인하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또는 중국의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에서 뭔가 낮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당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인하
그리고 기조 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금리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교수님께서 또 그 입장에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와 함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